여러분들이 직장인인 경우에 퇴근 시간이 보통 6시에서 7시. 첫 번째는 운동 1시간 전쯤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바로 운동 1시간 전쯤에 소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운동이 끝나고 난 직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활용해서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늦은 저녁 운동 후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바로 자야 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근손실 없이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 후에 여러분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운동 후에 영양 섭취를 하실 때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 끝난 후에 단백질은 챙겨 드시지만 탄수화물은 챙겨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탄수화물은 단백질의 절약 작용이라는 기능이 있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그만큼 혼합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실시한 이후에는 더더욱 혼합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연구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근육의 합성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코티솔의 작용에 있어요. 인슐린은 물론 체내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글루코스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중요한 동화 호르몬이에요. 즉, 여러분이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그 아미노산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코티졸은 단백질의 분해를 일으키는 이화 호르몬이에요. 운동이 끝나고 우리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혼합해서 섭취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분비된 코티졸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이 끝나고 회복하는 초기 단계에서 인슐린은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세포 운반 단백질 중 하나인 글루코스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근육 안으로 글루코스 유입을 촉진시켜요.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혼합해서 섭취하게 되면 운동 후에 고갈된 에너지의 재보충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인슐린은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류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근육으로의 필수 아미노산 이동을 증가를 시킵니다. 즉,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분비된 인슐린이 근육의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꼭 혼합해서 섭취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운동 후에 섭취해야 하는 시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운동 3,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쳤다면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섭취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근육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뭐 성인이나 노인 모두 근육으로 식이 단백질 전달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하체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과 2시간 이후에 섭취한 집단의 근성장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즉각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의 대퇴사두근 굵기가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단백질 섭취 시기에 따라서 근육의 회복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 운동이 끝난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세요. 하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이전 식사와도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실 경우는 운동을 하기 3, 4시간 전쯤에 식사를 마쳤을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 5시간, 6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서 공복 상태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운동 중에 약간의 영양 보충을 해준다던가 뭐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운동 전과 중에 속이 부대끼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 빠르게 영양 섭취를 해주셔야 해요. 이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포도당과 유청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운동 후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섭취했던 음식, 섭취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식사, 운동의 강도, 운동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모든 케이스를 다 구분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영양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식사 시간이 애매한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인 경우에 퇴근 시간이 보통 6시에서 7시, 뭐 늦으면 8시 정도까지 될 수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운동을 퇴근하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운동 3, 4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3시에서 4시쯤에 중간 간식을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한 후에 식사를 바로 하시고 2, 3시간 후에 취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 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계속 회사에서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 회사에서 갑자기 일하다 간식을 먹는 것도 쉽지 않겠죠.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가 드릴게요. 점심 식사를 먹고 운동을 퇴근하고 갈 경우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운동 1시간 전쯤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바로 운동 1시간 전쯤에 소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흰쌀이라던가 죽이라던가 아니면 단당류가 포함된 스포츠 음료라던가 액상으로 된 식품들을 통해서 운동 1시간 전쯤에 영양 보충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이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운동을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운동이 끝나고 난 직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활용해서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식단을 구성하실 때에는 소화 흡수가 느린 복합당 비율이 높은 탄수화물이나 아니면은 단백질, 자연 단백질을 추천해 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흡수가 빠른 단백질을 활용한 식단을 드시는 거죠. 뭐 흰쌀밥 같은 것이랑 소화 흡수가 빠른 계란 흰자 혹은 유청 단백질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드시고 수면하는 것은 사실 무관하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식사한 후에 바로 취침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또 여러분들이 앞서 식사해서 충분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했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나 지방은 최대한 배제하고 드시는 걸 추천한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나 지방은 소화 흡수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의 바로 자야 하는데 뭐 샐러드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불포화 지방산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운동 후 영양 섭취 그리고 늦은 저녁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